짝사랑하던 여자한테 굳이 찾아와서 청첩장을 전해주면서 다시 이렇게 뒤흔드는 이 남자의 심리는 뭐냐고. 아, 이걸 뒤흔든다고 봤구나. 아무도 흔들지 않았어요. 그냥 흔들린 거야 지금 유미가. 아니야, 지금 막 야, 애들 다 발라버릴 정도로 예쁘게 입고 나와. 아니, 흔들었죠. 흔든 거지. 학교 다닐 때 내가 너 좋아했었다. 아. 그리고 뭐 동현 선배보다 내가 먼저였는데 막 이런. 아니, 아니 근데 흔들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기도 결혼을 하고 하니까 이제 다 끝난 마당에 이렇게 그냥 고백하는 거. 그러니까 아니죠, 옛날 다, 일을 다 끝난 거 같지만 사실은 고백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타이밍인 거죠. 누가 날짜를 잡았는데 날짜를 잡았지만 사실 저 주변에 보면은. 결혼 날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한테 그때 돼가지고 막 대시하는 여자들도 꽤 있고 반대인 경우도 꽤 있고. 왜냐면 지금이 마지막 찬스거든. 아, 아니 그런데 그걸 뒤은 근간을 뒤집어 엎을 생각은 없잖아. 그 사이에 한번 바람이 펴보겠다는 얘기예요? 아니 정말로 정말로 아니야. 이 타이밍에 뺏으려면 뺏으리라라는 것도 저는 좀 봤어요. 정말로 마지막의 기회다. 네.